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출근길 좀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찍 출발하시거나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다. 제가 오늘 아침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모쪼록 넘어지지 않도록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특히 이제 우리 나이, 저랑 나이 비슷하신 분들 한번 넘어지면 뼈 붓기도 힘들 텐데요. 어쨌든 오늘 하루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어우, 정말 재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그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베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도르코 베이스. 한가인입니다. 당신의 화장대 위엔 음축 에센스가 있습니까? 정관장 홍삼 오일과 희석하지 않은 홍삼 응축수로 진하게. 처음 만나는 응축 에센스. 동인비 진 에센스.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오빠도 좌우로 한번 불러보세요. 네? 오빠는 2588 대리운전을 3년째 부르신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2588 박소현. 인기 있죠? 2588, 2588.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탈당해서 꾸린 개혁보수 신당이 어제 신당 창당을 공식 추진을 공식 선언을 했는데, 그런데 당초 1차 탈당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됐던 나경원 의원이 탈당을 보류하면서 많은 분들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자, 먼저 직접 여쭤볼게요. 당초 예상과는 달리 합류를 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탈당을 결의하고 이제 탈당 실행할 때까지 이제 저희가 세 번 회의를 했는데요. 결국 예. 그 과정에서 유승민 당이나 김무성 당으로 당이 비춰질 것 같은 우려와 그다음에 안보는 오른쪽, 경제는 왼쪽이라는 것이 개혁보수 신당의 가치인 것처럼 포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확실히 표시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에서 제가 이번 탈당, 이번에는 탈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류를 했고요. 네. 제가 이 가치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것은 저희가 전통적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우리가 보수 적속성을 확인받고 지지받지 않고는 저희가 확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보수 신당이 더 건강하고 그리고 전통적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확실한 보수 적속성을 이어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요,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원내 대표 자리 때문에 뭐 이 좀 실망을 많이 했다 이런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참
어이가 없는데요. 그게 이혜훈 의원이 어제 모 아침 방송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혜훈 의원은 종편의 한 패널이 그러더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 지난번 비상시국 회의에 제가, 이 비상시국 회의의 결정으로, 뭐 대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간 원내대표도 제가 하고 싶어서 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던데요. 그 종편에서. 그래서 저녁에 저한테 사과 전화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냥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좀 공개적으로 사과를 받아야 되는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뭐 자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참 뭐 도저히 어이가 없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가치 때문에 지금 합류를 보류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유승민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화를 했는데, 나경원 의원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1월 달에는 분명히 합류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안보는 오른쪽, 경제는 진보라는 가치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1월 달에도 합류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 그래서 두 가지, 제가 뭐, 언제 꼭 합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보다 이러한 두 가지 부분이,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우리 예. 보수신당에 내가 그 후에 합류하는 것도 더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러한 것이 충족이 된다면 당연히, 합류할 것입니다. 예. 이런 근데 충족이 안 되면 합류를 안 하시겠네요. 그죠? 이제 이러한 저의 문제 제기가 보수신당을 네. 더 건강한 보수신당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가치 부분은 유승민 의원이 예전부터 이제 대표 발의한 사회적 기본법이라든지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안보만 보수면 보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저의 문제 제기가 저희 신당의 정강정책을 정하거나 앞으로 신당의 여러 가지 가치 부분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탈당 선언하기 전에 미리 이러한 부분을 좀 충분히 토론하고 하자고 했는데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 의원의 합의로 이렇게 추진된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뭐 정강정책은 유승민 의원과 친한 의원들이 다 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외부로 발표되고 이제 유승민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선택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1월 달까지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죠? 정강정책 토론을 이제 시작한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1월 달이면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1월 달이면 정리가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특정인의 어떤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예. 네.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 지금 인적 구성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자, 이제 사실상 지금 신당이 어떻게 보면 유승민계와 김무성계, 그리고 이제 뭐 중립이 좀 있을 텐데요. 네.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총의를 만들어 가면서 이 특정 또 누구하고 친한 사람들이 일부 주도하는 거에는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데 지난주 금요일 정강정책 부분을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해서 회의와 달리 회의가 끝나고 나서 외연 확대는 김무성 대표가 정강정책은 유승민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친한 분들이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조금 총의를 모아가는데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데 근데 그런 부분이 혹시 유승민 의원의 대권 행보와 관련이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뭐 그렇게 오해할 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이 저희 새로 출발하는 신당이 이렇게 모든 보수의 가치를 담고 모든 대선 주자를 받아들이는
자료들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문제제기를 확실히 하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실제로 다른 대선 주자들도 신당에 합류하기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다른 대선 주자들의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걱정. 그다음에 플러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는 우려. 예. 두 가지가 가장 큰 제가 신당의 이번에 탈당을 고려하게 되는 상황. 예. 저, 나 의원님, 조금만 수화기를 입에 가까이 대주시겠습니까? 네네. 예, 예, 예. 예. 그렇다면은, 반기문 총장도 예를 들면은, 뭐, 신당과 뭐, 같이 하느냐, 마느냐, 그건 본인의 이제 생각이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과 같이 안보는 오른쪽 경제는 진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반기문 총장은 그럼, 만약에 합류하고자 할 때도 이런 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러한 부분이 저는 합류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반기문 총장으로서는 사실상, 이제 이 신당이 비박 신당 이렇게 포장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선뜻 오시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당의 외연 확대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런 면에서 신당의 가치가, 지향하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러면은 보통 어느 정도, 그러니까 1월 25일인가가 신당 창당을 한다 그러죠? 그죠? 네, 예. 네. 그러면 그 전까지 이 돌아가는 거를 좀 지켜보시다가 언제쯤 그러면은 보다 확실한 입장을, 이 말씀해 주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가 아니라 결국 조건이니까. 예, 예, 조건의 충족 여부를 보면서 합류를 하겠습니다. 예. 그 최악의 경우는 합류를 안 하실 수도 있다? 보수신당이, 개혁보수신당이 저는 네. 그렇게 건강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지금 신당 창당하시는 분들도 좀 당황하셨을 것 같고 예 그랬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쭉 지켜보죠 뭐 예예 네, 오늘만 왜냐하면 예. 이런 문제 제기 없으면 예. 그냥 후 가버리겠더라고요. 말씀을 드리면 너무 특히 이제 유승민 표 정당으로 너무 가버리면 저희가 회복하기 예.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없이 가서는.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자, 주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죠. 예? 네, 오늘 아침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일단 내년 경제 성장률을 우리 경제 성장률을 3%에서 2.6%로 낮췄습니다. 올해도 우리 성장률이 한 2.6%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이 정도 되면 3년 연속 2%대 성장을 하게 되는데 1954년 이 성장률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고요. 2%대를 처음부터 연초부터 이렇게 전망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률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 21조 원의 재정 재원을 쏟아부어서 경기 위축을 막겠다라는 방침이고요. 각종 뭐 공제들, 세금 줄여주는 공제들이 있는데 특히 눈에 띄는 게 혼인 공제라고 해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맞벌이 부부든 외벌이 부부든 결혼을 하면 내년부터 1인당 50만 원씩 세액 공제를 해준다라고 하는데 뭐 말은 좋은데 일단 사실상 세금을 많이 안 내는 지금 면세 소득자들이 거의 우리나라에서 절반 근로소득세를 안 내는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얼마 정도의 효력이 실효가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 대통령이 탄핵되는 상황인데도 이 뭐 발표도 하고 그러네요. 예? 경제는 돌아가야 되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발표대로 또 될 수 있느냐도 참 걱정이 많이 돼요. 그나마 시한부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죠. 내년 조기 대선 있으면 과연 현재 경제 컨트롤 타워로 계속 굴러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미국 그 퀄컴이 국내에서 1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받았네요. 예? 네, 정확히 1조 300억 원인데요. 예. 이게 이 역대 과징금으로서 가장 크고요.
작년 2월에 이제 중국도 이 퀄컴을 조사해서 한 1조 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뭐 환율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만 이번에 한국이 부과한 게 가장 큰 과징금 처분입니다. 여기 업계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퀄컴 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휴대폰 만들면 삼성전자, LG전자가 돈 벌겠지 다들 생각하니까 휴대폰 가격 내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 실제로 뒤에서 웃고 있는 사람 퀄컴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휴대폰 팔면 무조건 3에서 5% 정도 수준의 로열티를 받습니다. 이것만 받느냐? 아닙니다. 퀄컴은 휴대폰에 들어가는 PC로 치면 CPU라고 하죠. 그 두뇌와 같은 AP도 생산하고 서로서로 연결해주는 통신칩도 이것도 같이 생산하군요. 거의 독점 기업. 그래서 특허 갑질을 했다라고 얘기를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한 거래를 했다라고 해서 이번에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휴대전화 가격이 좀 싸지나요? 네? 그게 가장 다들 관심일 텐데 이게 한국 삼성이나 LG가 퀄컴에 1년간 지급한 로열티입니다. 로열티만 한 1조 5천억 원 정도 된다고. 이외에 AP 받고 통신집 받고 하면 더 훨씬 더 많은 돈을 쏟아붓는데, 하지만 이번에 이 과징금 부과한다라고 해서 퀄컴이 그러면 특허료 내려줄게라고 하면 휴대폰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데, 지금 퀄컴의 자세는 그렇지 않죠. 공정의 결정. 온당치 않다. 불복해서 소송 제기해야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일단 중국이 먼저 한국보다 조사를 해서 관익은 부과했는데 중국 업체들에 대해서는 특허료를 지금 내려주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휴대폰 가격 인하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휴대폰 가격 인하를 해주는 건 삼성이나 LG전자가 해줘야 되는 거겠죠. 예. 자, 그리고 국내 샐러리맨 중에서 3% 정도가 억대 연봉자라 그러죠? 3%. 네, 국내 연봉이다라고 하는데, 국세청이 공개한 2016년 국세통계연구 예. 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억대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직장인은 약 59만 명, 거의 60만 명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한 7만 명 정도 증가했고요. 전체 1,733명의 근로소득자 중에 한 3.4%, 그러니까 30명 중 1명 정도가 억대 연봉자다라고 보면 알 수 있고요. 매년 이 억대 연봉자는 11% 늘었습니다. 그래서 4년간 한 45%씩 증가하고 있는데 VF 빈익빈이라고 하죠.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인 양극화 문제 때문에 고소득자도 늘지만 그 외 저소득자들의 소득은 그보다 덜 늘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 전경련의 허창주 회장하고 이승철 부회장이 동반 사퇴한다고 그러네요. 예? 이제 뭐 거의 루비콘강을 건너가고 있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일단 허창수 정경연 회장이 어제 600여 개 정경연 회원사에게 정식 공식 서신을 보냈습니다. 내년 2월에 정기총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때 물러나겠다. 그러면서 이제 해안을 하나 밝혔는데 정경연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납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고요. 이승철 부회장도 이 2월 정기 총회에서 허창수 회장과 함께 물러나기로 합니다. 예, 이승철 부회장 같은 경우는 아주 청문회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분인데, 자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파업을 중단했네요. 이미 이번 주 중에 파업에 들어가서 크게 뭐 동참한 사람들 많이 없었죠. 그리고 예. 파업 동력도 상당히 약했고. 고액 연봉이라는 따가운 비판도 있어서 이게 부담스러웠는지 사측과의 임금 교섭에 집중하기 위해서 오늘 0시를 뒤에서 파업을 일단 잠정 중단했습니다. 또 오늘 오후 3시 대한항공 사측과 10차 임금 협상을 재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회사가 요구 즉 노조 입장에서 볼 때 회사가 노조 입장에 요구하는 그런 걸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일단 집중 교섭을 하겠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었고요. 지난 22일부터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파업을 했었고요. 근데 항공업은 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필수 공익 사업장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파업을 하더라도 20% 정도만 파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서 파업 참여율이 낮았기 때문에 그런 게 노조에게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하선입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좁은 차에서 생활하던 은은의 가족이 새 집을 찾고
가스 폭발로 전신 화상을 입은 현석이가 치료비 걱정을 덜 수 있었던 것은 다 여러분의 사랑 덕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위기의 순간, 월드비자는 위기 아동 지원 캠페인을 통해 도움이 절실한 가정을 긴급 지원합니다. 연말 연시 여러분의 사랑이 꼭 필요한 곳에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월드비전과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인간비타민 고슴도치 엄마 장영란입니다. 엄마들이 요맘때 되면 고민이 참 많아져요. 아이들 선물, 와우, 고민되죠? 크리스마스, 아우, 크리스마스 끝나면 또 설, 선물 골치 아파요.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선물은 어떠세요? 건강한 지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뷰혹한 땅, 실컷 숨쉬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공기, 부룩부룩 걱정 없이 마시는 맑은 물, 얼마면 살 수 있냐고요? 빼세요. 빼세요. 빼라고요. 이번 연말 선물엔 포장비를 빼세요. 과대 포장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지구를 선물해 줄 수 있답니다. 속이 꽉 차야지 겉만 화려하면 뭘 하냐고요. 빼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장갑도 지맥스, 지맥스. 등산 장갑도 지맥스,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지맥스. 장갑 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지맥스. 일제강점기 조국 항일투쟁의 독립자금을 보태었던 재외동포. 근대화 시기에는 선진기술과 인재를 길러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주었고, 지금은 경제 영토를 넓히며 한류 확산과 모국의 역사, 문화를 바로 알리기 위한 공공 외교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통일 시대, 전 세계 720만 재외동포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발걸음에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이민으로 해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재외동포가 큰 자산입니다. 이 캠페인은 72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재외동포재단과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한가인입니다. 요즘 에센스 종류 참 많죠? 전 뭘 쓰냐고요? 전 진짜 진한 에센스를 써요. 응축 에센스. 정관장 홍삼 오일과 희석하지 않은 홍삼 응축수로 진하게. 처음 만나는 응축 에센스, 동인비 진 에센스.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신유래 출발세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조류독감, 그러니까 AI의 여파로 전국의 양계장 그리고 산란계가 진짜 초토화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에 못지않게 심상치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독감입니다. 전에 비해서 유행시가 이른 데다가 환자 수도 지금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까지 확산이 시작이 돼서, 야, 진짜 이 연말 연시 가족들 걱정, 건강 걱정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이 과연 어떤 건지 한번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정기석 본부장 전화 연결합니다. 정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감기 안 걸리셨죠?
사실은 걸렸습니다. 아니 이제 질병관리본부 본부장께서 감기 걸리셨네요. 근데 예,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요, 이 독감 환자 수가 지금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네. 이 저희가 지금 한 20년간 그 이 측정을 해온 일에 가장 높은 숫자입니다. 아, 불행하게도. 그래서 이번 제일 최근 통계가 1,000명 외래 환자당 86명까지 올라갔어요. 예. 예, 과거에는 한 64명 선까지 올라갔던 게 최고인데요. 예. 금년은 이런 숫자로 봐서나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체감으로 봐서나 최고의 독감이 기승을 부리는 그런 해인 걸로 판단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예년에 비해서 올해 유독 많은 것이 오니까. 예, 지금. 네, 지난 6년 동안은 사실 그 1월이나 2월 달에 발생을 해서, 예. 그 많은 학교, 또 이런, 특히 학교를 중심으로는 그 학생들 간에 퍼지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2월 8일 날 저희가 주의보를 예보를 했기 때문에, 예. 그 기간이 학생들이 한참 모여가지고 공부하고 이제 방학 준비하고 하는 그런 기간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사이에서 급격하게 퍼지면서 특히 7 내지 18세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저희가 그 국가에서 무료 독감 백신을 접종해드리는 65세 이상하고 그다음에 영유아층에서는 오히려 숫자가 늘지 않은 그런 좀 기현상을 보였습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그 독감 환자 수가 크게 늘었다고? 이게 아무래도 집단 학생들 사이에서 이렇게 쫙 퍼져서 그럴까요? 아무래도 그렇게 봅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이제 과거에도 뭐 독감 예방을 예. 위해서는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마라 이런 말들을 쭉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데 학교가 바로 이제 가장 수백 명, 수천 명 학생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지내는 곳이기 때문에 예. 가장 그 근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또 하나 문제가 지금 백신이 딸린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이 백신 부족 사태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있으세요? 사실 백신이 저희는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주 일부 지역에서는 백신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백신이라는 게 이제 국가에서 다 만들어서 해드리면은 넉넉하게 해드릴 텐데 네. 금년에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독감 백신의 총량은 2,200만 명분입니다. 네. 거의 국민 두 명당 한 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인데요. 그중에 800만 명이 이제 우리가 국가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구입해서 전국에 나눠드려요. 네. 그러면 금년에 65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생후 6 내지 12개월 아이들한테는 다 무료로 접종을 했고 거의 90% 가까이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예. 나머지 1,400만 명분은 그냥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내가 이제 어느 그 의사 선생님이 계시면 아 작년에 내가 한 100명쯤 낳았으니까 금년에는 한 120명쯤 해야지 또 금년에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한 80명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 그 신청을 해서 샀다가 자기가 생각한 만큼 그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고스란히 자기 피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재고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그 재고는 1년 이상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이번 겨울이 끝나면 백신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리고요. 또 일각에서는 네. 이 요새 조류 독감 유행하잖아요. AI요. 네. 이 AI하고 A형 독감이 둘이 만나면 네.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홍콩과 스페인에서는 이런 식의 새로운 형태의 신종 독감이 만들어진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런 가능성은? 아. 예, 그거는 좀 너무 과한 그 오버한 거죠. 예, 예. 그 두려움입니다. 이론적으로는요. 예, 이론적으로 그게 가능합니다. 예. 그러나 확률로 보면은 굉장히 드문 경우가 합쳐져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과거에 이제 스페인 독감과 홍콩 독감은 조류 독감이 변종에 대해서 들어온 건 맞지만 예. 지금은 그렇게 사람 독감과 조류 독감이 한 사람한테 들어가서 그것이 유전자가 변형이 돼서 그것이 또 딴 사람한테 퍼지고 하는 그런 괴담은 예. 사실 상상하기 싫고 예. 굉장히 아주 드물게 이론적으로나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예.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노로바이러스도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그러네요, 지금? 네, 노로가 금년에 두 배가 늘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게 보통 바이러스는 지난번 우리 콜레라 때도 말씀드리고 이번 이 독감도 예. 마찬가지지만 팔팔 끓이면 다 죽습니다. 그냥 어떤 식으로 끓여서 한 5분만 끓이면 다 죽는데요. 예. 노로바이러스도 그렇긴 하지만 이게 또 유독 그 찬 곳에 강해요. 그러니까 이 그 뜨거운 데는 참 약하지만 찬 예. 곳에 강해가지고 보통 바이러스가 이게 그 식중도 여름에 많이 나는데 이게 겨울철에 많이 나는 그 바이러스가 노로바이러스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바이러스도 이 요새 시국이 어수선하니까 바이러스도 그런 걸 노리는지 왜 이래요 이거? 예? 이 노로바이러스가 느는 것은 두 배가 늘긴 했지만 예. 저희가 금년에 이 질병관리본부가 여러 가지 질병이나 병원체를 그 신고하는 시스템을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균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조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노로는 매년 이제 그 병원 응감은 노로바이러스를 앓는 어린아이들이 막 설사하고 노는 걸 많이 보는 거기 때문에 각별히 특별히 이상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독감, 노로바이러스 예방하려면 잘 끓여 먹고 손 자주 닦으면 되는 겁니까? 예. 그 끓이는 것은 우리가 보통 뭐 중심 온도 75도에서 예. 3분, 5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온도를 재는 분들은 없고요. 예. 그냥 끓이시면 됩니다. 5분만. 예. 그래서 뭐 닭이나 오리도 다 삶거나 우리가 튀겨 그렇죠. 먹기도 하고 쪄 먹기도 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온도가 다 충분하기 때문에요. 하시면 되고 손 씻기는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그냥 손만 찔끔 씻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비누를 써 가지고 예. 손 세척제 같은 걸 써서 30초간 하셔야 됩니다. 아, 예, 30초간 하시려면 노래를 하나 불러주셔야 돼요. 산토끼 떴다를 아, 산토끼 떴다 떴다 비행기가 아니군요. 예, 떴다 떴다도 좋고요. 퐁당퐁당도 좋고 이걸 한 두 번쯤 부르셔야 30초가 예. 지나갑니다. 아. 예, 꼭 그렇게 하루에 매번 그렇게 못하더라도 예. 그 식사 전이나 예. 예, 주무시기 전에는 꼭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어떤 노래를 부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감으로 합니다. 감으로 하세요? 그런다면 제가 퐁당퐁당 그러니까 감기에 더 걸리셨죠.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의 정기석 본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인 뉴스 예, 이제 정말 올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에 가족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새해는 무슨 계획을 세워볼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나라는 양력과 음력이 공존하는 나라라서 한 해의 끝이 두 번 오죠. 오늘은 양력과 음력 이 역사가 언제부터 이어져 온 건지 과거의 연말을 어떻게 보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박사님은 음력이 편하세요? 양력이 편하세요? 당연히 양력이 편하죠. 양력이 편하죠? 예. 아니, 근데 우리 작가는 말이에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저 혹시 저 생리는 음력으로 하지 않으세요? 아, 왜 그렇게 생각하니? 연세 드신 분들은 음력이. 저는 편하세요. 음력으로 합니다. 아.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드려야죠. 예, 예. 근데 이게 연세, 이제 한, 70대 넘으신 분들은 음력이 편하시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닌가요? 달력 전체가 이제 생활을 규정하는 달력 자체가 전부 양력으로 되어 있고 예. 보시다시피 음력은 작은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아, 아, 아. 그러니까 편해서 그런다기보다는 이제 그게 하나의 관습으로 내려온 거라서 그렇게 해왔던 거고요. 예. 편하기야 양력으로 뭐 세계 보편이고 매주 그 막 방송에서 아침마다 오늘은 매달 며칠 월요일입니다. 뭐 이런 식의 방송들을 하기 때문에 포위하고 있는 시간대는 이제 양력인데 일상생활 시간대는 의례력만 그러니까 제삿날
설렛날, 이삿날, 생일날 그리고 이런 추석, 것만 음력 뭐 이런 것도 그렇죠 명절만 예. 이런 걸로만 음력으로 이제 치르는 그런 문화가 이제 한 110년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110년이요? 예, 110년. 그러니까 양력과 음력이 공존한 게 한 110년 됐다.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1895년에 이른바 을미개혁 때 태양력을 처음으로 이제 국가적으로 채용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연호를 건양, 양력을 새로 세웠다 이런 뜻이거든요. 건양. 건양이라고 정했거든요. 그때부터 일단 공식적으로는 태양력을 채용하게 됐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그랬어요. 일본식으로 일본에서 이제 양력이 단일화, 전일화라고 그러죠. 양력으로만 쭉 그 시간대가 이제 통일되는 과정 하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롭긴 한데 일본식의 이제 역법 개정을 추진했던 것이 당시 개화파 정부였어요. 근데 일반 이제 그 세간에서는 그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컸고요. 고종 자신이 그걸 이제 원치 않았죠. 그래서 학원 파천 이후에 이 태양력을 취소한 게 아니고 예. 이런 좀 특이한 조칙을 내려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이미 과거에 1895년에 결정한 태양력을 쓰되 의례 그러니까 나라의 제사라든가 그때는 제사가 무진장 많았거든요. 왕마다 다시 다 종묘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나라의 제사라든가 길례라든가 태정태세 문단세 이거 다 제사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사는 이제 음력으로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지내왔는데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마땅치 않은 일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조치를 내립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양력 채용이 아시다시피 일본의 간섭하에 그러니까 일본군이 명성황후 시해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 거였기 때문에 이게 한국인들은 그걸 외력이라고 불렀어요. 일본 달력이라 양력이 외력. 아니라 외력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 또 한편으로 민족적 반발이 겹쳐서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에도 항상 이제 양력은 생활력. 그다음에 음력은 의례력 및 농사력이라고 하는 이중역제가 정착해버렸던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뭐 양력하고 음력하고 충돌하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뭐 어떤 면에서의 충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양력 이게 윤달이 음력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런 거는 사실 양력하고 더 벌어지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음력이라고 하는 것이 달의 운행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역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천체 예. 운행을 기준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태양이 이제 1년에 365.4일인가 한 바퀴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공전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걸 기준으로 만든 게 양력이죠. 그래서 양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절기가 춘분, 추분, 그 다음에 이제 하지동지. 그렇죠.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1년을 정한다면 음력에서는 철저하게 이제 달의 운행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예. 달이 대략 이제 한 30일이 채 안 되는 29.4일인데 한 번씩 이제 지구 주위를 도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양력으로는 1년에 365일 정도, 음력으로는 1년이 354일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번 열흘 정도 이상씩 차이가 나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맞지 않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예. 그거를 이제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몇 년에 한 번씩 한 달을 더 집어넣어버리는 게 윤달이기 때문에. 예. 네. 이게 이제, 동서양 모두 천문학에서 굉장히 좀 골치 아팠던 부분이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양력, 음력 다 이렇게 세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중국이 일제 원래 중국, 그랬던 거죠. 춘절. 예, 춘절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일본은 아닌 거. 일본은 이제 메이지 아닌가요? 유신 이후에 바로 이제 서양식 태양력을 채용을 합니다. 네. 거기도 원래 이제 음력을 쓰던 네. 같은 역법 문화권이었고요. 음력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문화권이었었는데 예. 그걸 쓰면서 이제 강압적으로 서구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좀 있었어요. 예. 특히 이제 어느 나라나 근대화 초입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 초등학교들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요. 이 저 음력은 야만 중국인들이나 쓰는 거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 예. 학생들이 이제 집에 가서 근대 교육을 못 받은 부모들이죠. 예. 이 선생님이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세대까지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은 이제 법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저 진리이고요. 예. 요즘 아이들은 안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안 그렇죠. 예. 예. 이제 그 교육 근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이제 세대적 차이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힘들어진 거죠. 예. 예. 그때만 해도 이제 갓 근대 교육이 시작된 때니까 이런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를 이제 윽박지르고 어떻게 보면 거꾸로 닥달하고 창피해 살게 못 다닌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집집마다 이제 양력으로 바꾸는 과정이 한 20년에 걸쳐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뭐 거의 이제 중국 일본에서는 1920년대 가야 양력 전유라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일본은 바뀌었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이제 베트남이나 이런 지역들도 이 음력의 영향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사실 이제 지금 연말 아닙니까? 이제 네. 다음번에 박사님을 뵐 때는 이제 새해가 되는 건데 네. 이게 과거에도 이렇게 하는가 끝나는데 아주 특별한 의미. 아, 그럼요. 아, 그래요? 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해가 끝난다. 새해가 떴다. 네. 해가 뭐겠어요? 해가요? 예. 태양인가? 태양이죠. 태양. 아, 그래요? 예. 진짜로? 그러니까 예. 개념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한 해라고 부르는 것은 개체로서의 태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국말에서 중국하고 우리하고 좀 달라요. 아. 중국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그래서 중국에서 일 그러잖아요. 예. 이 일자가 해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은 하루예요. 그렇죠. 한국 사람은 한 해가 똑 이거 일을 한국말로 바꾸면 한 해가 맞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예, 우리는 1년이죠. 아. 그러니까 해 수명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죠. 태양의 수명이 1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해가 지다, 해가 저물다, 지다, 저물다라는 말은 죽다와 같은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해가 죽는 날이에요. 정월 초하루는 새해가 뜬다라고 했을 때 이 새해는 매일 새해가 아니잖아요. 예. 새해가 밝았다라고 하는 것은 갓 태어난 아기예요. 그래서 이 해가 바뀐다고 하는 것, 해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이제 태양 자체의 수명이 1년짜리 수명을 가진 원래 태양이 죽고 그 자식 태양이 다시 태어나는 게 이제 새해라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걸 해가 바뀐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갓난아기인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아기죠. 왕의 아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태양의 아기거든요. 이 새 태양이 서서 오르는 날은 정말 조심해서 맞아야 했기 때문에 왜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조심조심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걸 순우리말로 바꾸는 게 설설이에요. 아, 설설, 이게 조심조심이다. 설이라는 게 조심하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설 익었다. 아직 어리다. 아, 맞아요. 예. 예.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아. 설이라는 그러니까 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정월 대보름 될 때까지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을 했어요. 아. 대보름에 대규모 축제를 벌였던 것은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태양이 다시 이제 죽을 일이 없다, 건강해졌다라고 하는 아주 고대적 유풍 관습의 이제 소산인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섣달 금음날. 동지도 이제 굉장히 예. 중요해 있고요. 이런 때는 우리도 이제 그 잠을 안 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섣달 금음날은 잠 안 자고. 머리가 쉰다고. 안 그러면 눈썹이 쉰다고 하는 그렇죠. 얘기지만은 새해를 맞는 건 그렇게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해서 항상 이제 한 해가 끝나갈 무렵에는 이제 송구영 씨에서 이제 한 해가 1년 동안 고생했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경건하게 이제 보내드리는 장례, 해의 장례를 치르는 거죠. 이런 의식을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축제 형태로 치르든 아니면 그냥 잠 안 자고 치르든 치르고 아하. 새해를 맞으면 이제 조심스럽게 맞아서 한 보름 정도는 설이다. 예, 이제, 근신하는 거죠. 야, 오늘 그 설이라는 의미가 그런 건 처음 알았어요. 아. 어쨌든 병신년. 아, 근데 이게 이 병신년이 저 설 때 지나가죠? 저 구정 때 그렇죠. 지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건 이제 60갑자라고 네. 하는 것은 음력으로 그렇죠. 만들어진 개념이니까요. 예. 아직은 병신년이 좀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조금 그 미끄러우니까 조심하면서 보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